결드리지 스타TV 함께는 SCM의 페북 스타리그. 자, SCM 클랜드 CJ 클랜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4대1로 이순재 선수가 4세 연승 가져가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5승 가져가면서 5킬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종훈 선수가 그걸 막아내면서 1승 가져갔거든요. 과연 요거 길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자 그쵸 SCM 클랜의 두 번째 주자 기포트, 자 이혁진 선수, 이석진 선수인가요? 눈이 안 보여. 이혁진 선수 나왔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씨부 그냥 갈 거야. 에, 집에 갈래.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란 진영. 잠깐만, 여기 몇 시야? 여기는 몇 시죠? 네. 여긴 몇 시야? 12시인가요? 여기 몇 시야? 12시 17분? 아, 12시로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테란입니다. 테란. 어, 이런 경우 다 처음이네요. 어, 이런 페이크를 치다니. 맵이 맵이 날 괴롭혔어. 그쵸, 이순재 선수를 잡아냈던 테란. 자, 최승호 선수의 진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7시 진영이라 할게요 그냥. 자, 주황색 포터스입니다. 이혁진 선수. 자, SCM 클랜의 두 번째 주자 이혁진 선수네요. 이 맵은 그거죠, 대한항공 스타리그인가요? 아닌데, 마지막 스타리그였나요? 네, 그 아닌데,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었나? 마지막 스토리였나? 아닌데, 그 지네어 스토리그. 아, 지네어, 지네어요. 아, 그때 맞아, 지네어. 지네어 스토리그에서 이제 호영무 선수랑 정명훈 선수의 이제 굉장한 경기가 나왔던 그런 맵이죠. 아, 그 캐리어를 통한 그 역전승을 일구어냈던, 모두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어, 그쵸, 가을의 전선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네, 허영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던 그 맵, 바로 그 맵! 바로 그 맵! 3인용 맵이죠. 자, 패스파인더입니다. 이 맵이 바로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 스파이더맨 아니죠. 자, 그렇죠. 일단 그러면서 이 에그가, 여러분들 에그처럼 두 개나 있네요. 하나인 사람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일단 정찰을 보내고 있는 이혁진 선수. 자, 그러면서 일단은, 네, 이를 들어가면서 가스를 켜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봤음 이러신데, 에, 난 히어로물 별로 안 좋아해. 에, 히어로물은 약간 왠지 좀 얘가 더러워. 에, 너무 사기 같아. 에, 얼마 전 영린을 보고 왔는데 그것도 시봉 너무 현빈이 사기처럼 나오는 거야. 좀 짜증났어요. 에, 근데 한지민은 이쁘더라. 자, 는 개풀. 네, 그러면서 일단은 정찰 보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일단 가스 조절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최승건 선수 방금 전 경기에서, 어, 뭐죠 이거? 예, 또 보여주네요. 일단 입구가 넓었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뭐 ECA 업기스타 강좌에서도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프로브로 억지로 들어가서 뭐 비드를 본다. 이게 비드를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침에 매우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최승호 선수도, 네, 사냥반 비드를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그러면서 산삼보단 중삼님, 네, 감사합니다. 스티커 한 개. 산삼보단 중삼, 네. 그렇죠. 그러다 잡혀가요. 네, 산삼보단, 네, 중삼이라니. 아, 죄송합니다. 네, 이티조와 넬룸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일단은, 네, 로보틱스 올리고 이혁진 선수. 일단 뭐
무난하게 네 선생님한테 뭐 공격적 플레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로보틱스를 지어주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네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죠. 네 조이님께서 이제 오지게 트리만의 시붕 이러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들어왔어요. 죄송해 들어왔는데요 지금 사람을 들어봤어요. 지금 사람을 원게이트에서 사령을 들어가면서 일단 로보틱스를 보지면 되지만 사람이 있다 뭐 안마다 버티가 자신보다 늦겠다라는 거 늦는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기분은 좋죠. 기분은 상큼할 거예요. 그다음에서 일단 뭐 3게이트 이게 이혁진 선수가 원래 이 빌드를 준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냐면은 상대방이 빌드를 봤거든요. 원게이트밖에 안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프로토스 갈 수 있는 거는 원게이트 멀티라고 보통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기 위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텐데 문제는 지금 옵토바 뽑으면서 3게이트로 한번 몰아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혁진 선수예요. 자 과연 자 봤죠 앞마당 자 빌드 파악했습니다. 자 프로토스는 빌드를 파악했고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빌드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벌쳐 빠지는 거 못 봤어요 이혁진 봤나요? 네 일단 뭐 앞마당 버튼 없다라는 거 들켰습니다 이거.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마당 버튼 없구나. 저 아까 원게이트였는데 앞마당 버튼이 없는 그건 바로 엠베치죠. 바로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려면 합니다. 그렇죠 본진으로 빼죠. 근데 본디로 빼다가 이제 앞마당 버티 쑥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벙커 하나 짓는 건 솔직히 나쁘진 않거든요. 하여튼 뭐 상대방이 드라군 압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벙커를 지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퍼의 디프로 앞마당 쪼여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네요. 일단 옵저버 자 옵저버랑 같이 오는 걸 보면 이제 앞마당으로 빼겠죠 다시 그다음 들어옵니다. 일단 탱크의 시즌 모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타이밍만 버티면 되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서 굉장히 잘 치고 들어오는 이혁진 선수 타이밍 좋아요. 자 시즌 모드가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즌 모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빠지고요. 자, 적당한 이득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건 이 셔틀인데요. 이 셔틀의 질러스 템에서 셔틀 드랍을 통해서 이번에 앞마당을 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마인 대박을 통해서 한번 탱크를 잡아내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마당 버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셔틀 이거 중요해요. 자 마인 자 마인 터졌고요. 저 탱크 한 개 그리고 탱크 체력이 많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SCP 커버가 얼만큼 들어올지 둘다 막느냐 막느냐 둘다 언덕 탱크 언덕 탱크 언덕 탱크 언덕 탱크 언덕 탱크 아 뚫렸어요. 최승호 뚫렸습니다. 야 이혁진 선수의 날카로운 네, 그 심리전을 사는 바 정찰했다는 그 심리전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뚫어내면서 네 이득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말하면 들었어요. 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셔틀도 있기 때문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팩트는 들어갔지만 자 드라군까지 같이 오죠. 자 시즌 모드 박을 수가 없죠. 지금 박아야 되는데 박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박고 싶거든요 시즌 탱크는. 그렇죠 박고 싶은데 박으면 큰일 나거든요. 박으면 다른 게 나와요. 그렇죠. 자 마음대로 박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서 드라군 들어오면은 드라군 밀고 들어오면은 못 맞거든요 탱크. 자 질럿 자 질럿 계속 밀었다 태웠다 내려버렸다 하면서 SCV만 잡고 이득 보고 있습니다. 이혁진 선수 굉장한 이득이죠. 그럼 자무라멘트 들어가면은 손해가 없어요. SCV 굉장히 많이 좋기 때문에 자 뚫고 들어갑니다. 탱크 잡아주고 탱크 두개 나머지 한개 자 이제 막아도 막은 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라군 탱크를 드라군이 탱크를 체질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첫 번째 A조 첫 번째 경기 SCM 클랜이 5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승자전으로 진출을 하고 CJ 클랜 같은 경우는 패자전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